그 누나 방은 그래도 그나마 연호 방 깨끗하네 그래도. 아유. 동생들 기숙사 간다고 조금 자리 방을 비우기도 해서 저게 좀 엉망이 나는데 저는 네 계속 또 있었고 또 짐을 들으려 해도 제가 좀 많이 맡기도 했고요 빼기도 하고. 그때 딸의 방에서 발견된 무언가. 이건 뭐예요? 네? 이거. 아 이건 아 여지마세요. 이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루에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또 왔다 갔다 하면은 예 화장실 예. 아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이게 화장실인 거예요? 네, 화장실이죠. 아유. 아니 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아니 엄마 혼자 하신 거면 나머지 가족들이 다 합세해갖고 다 버리면 되잖아요.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 이래저래 시도는 다 해봤는데요. 바깥에 나가서 직접 화도 내보고 같이 나가서 정리해서 바깥에 팔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가족들이 뭐 하나를 팔면은 엄마는 이제 두 개 세 개를 더 가져오고 이러니까는 대충 오히려 악화됐군요. 남매도 도저히 말릴 수 없다는 엄마. 그 엄마를 만나봐야 했다. 여보세요. 열려. 네? 문 열려. 아. 대문 안에 들어서자마자 제작진을 맞이한 건 다름 아닌 악취. 두 년에 걸쳐 엄마가 쌓아뒀다는 물건들 속엔 썩어가는 음식물도 있었다. 갖가지 쓰레기가 다 있어요. 야, 저는 음식물 쓰레기. 아유. 엄마는 왜 악취까지 진동시키는 쓰레기를 집 안으로 들여놓은 것일까? 안녕하세요. 아, 저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어머니, 잠깐 문 좀 열어주시면. 아까 공품을 왔다 갔거든요. 네? 아 왜 이래요? 그만 들어가서. 아 가요서. 아 어머니. 가라고. 아 가시라고. 아, 제 얘기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 우리가 다 치울 거예요. 진짜 치운다니까. 근데 저희 같이 치워드릴게요. 아니 아니. 아 가시라고서. 역시 경계하시네요. 예. 가라고요. 거짓말하고 싸워. 아이고, 좁아. 대화조차 나누지 않으려는 듯 제작진을 내쫓는 엄마.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다시 한번 엄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한 제작진. 어머니, 안 추우세요? 네. 좋아요. 예. 아니 어머니랑 대화할 때까지 저희 어디 못 가요. 아, 이게 지금 이게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근데? 하세요, 이런 예? 하시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유. 이거 마시고 좀 하시죠. 한 모금만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 드신다. 네. 왜 안 추워요? 오케이. 아, 겨울에 다치면? 그치. 엄마는 자리를 피하듯 서둘러 쓰레기를 줍기 위해 집을 나섰다. 또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남들에게 집은 편히 쉬어야 할 공간. 하지만 아 진짜 나 좀 치워 그냥 나오면 되잖아. 야 가 우찌 살 낀데 우찌 살게요. 부수기겠다. 아. 이 먼지 좀 봐. 많잖아. 아 시끄러워 그만해. 아예 안 들으려고 하시네요. 네, 대화를 딱 단절. 이럴 때 도무지 엄마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아들. 사람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저도 화가 나죠. 그래서 참으려고 하긴 하는데 네, 매번 부딪혀요 엄마랑. 네. 처음부터 이렇게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또 마당 앞에서 축구도 차고 그 동네도 우리 집 마당 좀 넓으니까 많이 놀았고 깨끗하네요.